일반 버스가 아니고 타고, 네. 광역 버스. 아, 관광 버스를 타고 이제 물류센터로 출근하는 건가 봐요. 후반 작업이 시작됐는데 전반, 점심시간, 후반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8. 혹시 얼마나 되셨어요, 일하신 지? 지금 일한 지 1년 6개월 정도. 근데 제가 사업하면서 하는 거라서 큰 틈이에요. 네, 일주일에 5일 정도 나가긴 하는데. 아, 저런 경우가 투자. 굉장히 많아요. 네. 엔잡러라는 말이 새로 생겼죠. 네. 엔잡러. 정말 네. 닥치는 대로 일하는 그쵸? 거군요. 닥치는 맞습니다. 대로. 네. 힘들지 않으세요? 그냥 뭐. 할만하죠. 처음에는 되게 하루 일하고 안 나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아파서. 제 할아버지 한번 모시고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게 되더라고요. 책임감이 좀 지게 되다 보니까. 집에 가장이시다 보니까. 네. 그렇죠.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하던 일 저기 안 돼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예. 힘들지 않으신지? 힘들죠. 일정거리 하니까 그래서 먹고 살아야죠.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미래 뭐 1년 뒤에 2년 뒤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속된 말로 물 들어왔을 때 얼른 막 해야 된다 네. 이런 인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어려 보이시는데 아,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1살이요. 21살? 네. 언제부터 일을 하셨어요? 아, 저 오늘 처음. 오늘 처음? 네. 어떻게 알고 오시겠어요? 그냥 그 뭐지 그 알바 천국이나 이런 공고 보고 연락 드려가지고 여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긴장되긴 하지만 그래도 뭐 돈 벌려고 할 돈 벌려면 해야죠. 상당히 문제의식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좋아서 저러는 거다. 자발적인 거다. 엔잡너 노동시간 너 늘리는 거 누가 시켰냐. 이 담론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교육 문제에서도 보면은 누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냐. 구조가 다 그렇게 만들어져 놓고 경쟁을 그렇게 안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무책임한 발언 같아요. 입사하시게 되면 우선은 기본 물량을 다 하셔야지만 그 기본 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달에 들어오시면은 우선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빠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우선은 기본 물량이 충실하시다가 한 달 지나고 나면요 받아가는 금액이 틀려져요. 왜냐면 이제 기본 물량 치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물건을 받고 싶으면 테스트를 한번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테스트에 걸쳐서 또 이제 그 이상의 물량을 받아서 배송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일한 경력이 좀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죠, 아무래도. 이것도 책임을 노동자에게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신이 빠르게 하면 물량을 더 주겠다, 돈을 더 벌게 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더 빨리 일할 그렇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너만 잘하면 돈 많이 벌 수 네, 있다. 네, 맞아요. 탑차는 한 번도 안 물어봐가지고. 운전 자신 있어요? 네, 운전은 자신 있죠. 그러면 오늘, 그러니까 그 면접 일정의 면접을 보세요. 오늘 연락 갈 거예요? 물류 일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래도 괜찮나요? 네네, 괜찮으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31살이요.
일단 하시는 업무가 네. 그 입출한 업무 위주로 많이 하실 거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피킹 업무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급여 지급일은 이제 다음 날 일하시고 나서 다음 날 급여 지급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것도 다음 날 바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땡기죠. 하는 거예요. 네. 특히 당장의 소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좀 부족하더라도 내일 받을 수 있네 이러면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력서는 여기 있으니까 그냥 오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아무래도 잔업을 할 수도 있어요. 야근 같은 거.